1스테이트 중회공원 비리옛날레 아파트 주택문화관의 김용희 대표입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뵙게 돼서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숲속에 정원 같은 공원형 아파트예요. 70, 이 푸른 게 다 그런 건가 보죠? 예, 녹지. 이 푸른 초원에 짓는 매곡동, 매화마을에다 짓습니다. 예. 무릉동 같은 집이죠. 전국 최초로 해서 미래형 이런 힐링 아파트로 나왔어요. 숲속의 집이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이, 녹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20년 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 업체가 민간 특례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63만 평의 녹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죠. 여기는 이제 국립 박물관 지구가 있고 비엔날레 미술관 지구가 있고 어린이 공원 대공원 지구가 있고 연재 동은 용봉 생활권, 매곡 생활권 해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교통은 서강교 IC 관문이라서 또 지하철 2호선이 30년 만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 예술 중심, 서울로 보면 터미널 인근에 있는 서초동 같은 그런 입지가 전국 최초로 이렇게 공원식으로 나왔습니다. 광주에 이제 공원 사업이 10군데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1,20만 평 부지, 여기는 60만 평 부지이기 때문에 스케일 면에서나 입지 면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5,000년 역사의 보물들이 들어있는 국립박물관, 시립박물관이 있어서 앞마당을 국립박물관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입지 조건이 너무 좋으네요.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 앞이라면 네, 이 아파트가 평당 5,000에서 평당 이렇게 갈 입지입니다. 국립박물관을 앞마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 이렇게 해서 지금 평당 1,700만 원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평당 500에서 700 정도 저렴한 편이에요. 즉 광주 이렇게 중앙공원이라고 포함 호수공원. 네네 들었어요. 포함동 호수공원 앞에 2,700 세. 그럼 여기하고 여긴 다르죠 지금 풍암동이고. 네. 여기도 들었었는데 좋아. 여기 분양가가 평당 2,500. 선입니다. 저희는 여기 또 염주체육관 앞에 있는 네네. 호반 위파크가 680세대에 불과한데도 70%를 공원으로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처럼 그렇게 집봉산 중앙공원을 그렇게 개발한 인천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센트럴공원이 아예 있어. 잘해놨대요. 인천도. 어디가? 인천에도 센츄럴 파크도 있고 거기도 아주 시가지가 참 잘 해놨어. 도시가 진짜 맨하탄처럼 잘 해놨다. 예,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센츄럴 파크입니다. 네네. 광주의 신중심이에요. I was living there. 아, 30 오래, years. 오래, 오래. Over. 그게 원래. 그 잘 알지요. 옛날 푸른 목장이었거든요. 궁암동이라는 데가 전일 목장이라고. 네네네. 우리 이거 왜 말이 없어? 지금 하고 있어? 푸른 목장. 그래서 푸른 초장이 위에 짓는 공원형 아파트가 10군데 들어온 중에서 여기에 비해서도 2배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면에 있어서도 평당 500에서 70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또 브랜드 면에 있어서도 롯데나 호반보다는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전국 1위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입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루비통이나 뭐 구찌 이런 거에 못지않은 주거문화 향상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는 우리 삼해지를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중해공원 비엔날레 지구에 상륙을 한 겁니다. 그래서 VIP들이 많이 이렇게 관람을 오셨고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대 건설에 현대 힐스테이트에서는 계약금을 10%에서 5%로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2,800만 원으로 입주시까지 행복보험자리가 가능하게끔 아파트 한 채 가능하세요.
그래서 중도금 무이자 때문에 무이자 혜택을 회사에서 이자를 부담해드리고, 이 중도금 무이자가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다른 데서는 중도금 후불제로 해가지고 4-5천만 원을 이자를 입주 시점에 대신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이자 혜택을 드려서 2,800만 원으로 5,5천부터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요. 입주 시까지 끝입니다. 그래서 2년 반 후에 입주하시면 그때 가서는 프리미엄을 지금 5,5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8,5천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2억 정도, 1,2억 정도는 오를 수 있는 물건이고, 전매가 8월부터 허용되기 때문에 지금 2,800을 투자하시면 8월에 3천만 원 정도 프리미엄, 5천만 원 프리미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동호수가 1,500세대 중에서 일부 호실은 그렇게 선, 이렇게 매매가 자유롭게, 로얄 동호수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전매도 가능합니다. 투자용 물건으로 보셔도 되고요. 뭐 실거주 용도로 많이 보시죠. 이 집을 뭐 실거주 하시게 되면 주택연금이 2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호텔식 아파트에, 정원식 아파트에 살면서 200만 원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는 100세 시대에 생활, 뭐 의식주 사는 건 필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집입니다. 새 집이 이렇게 해서 효과가 높은 거죠. 그래서 또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글쎄, 아직 다시 한번 보자면, 네. 여기는 사통팔달의 광주의 관문입니다. 서초 IC처럼. 네. 인터체인지. 서강주 IC가 네. 서울의 관문이 네. 서초 IC잖아요. 네. 터미널 인근에 네. 있고, 서강주 IC, 또 IC가 이렇게 용봉 IC, 연재 IC 있어서 사방으로 서울까지 접근성이 뛰어나고요. 지하철이 이렇게 30년 만에 들어옵니다. 2호선이 들어와가지고, 네. 문화 지하철이 완성, 문화 도시가 완성되겠죠. 쇼핑몰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현대 쇼핑몰 공장 부지에 전남방지 일신방지 9만평 부지에 현대 쇼핑몰이 복합 쇼핑몰이 들어와요. 광주가 이렇게 후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서 들어오는 겁니다. 창원 울산에도 있는 쇼핑몰이 이제 들어와요. 신세계 백화점을 또 3배로 유스케어 터미널 확장하기 때문에 이 인근 이 관문 쪽이 많이 발전합니다. 이렇게 희소성이 있고요. 녹지가 귀하니까 광주도 대구처럼 열섬 현상이 좀 심합니다. 지하철이 없었기 때문에 공해, 울산처럼 공해도시 이런 게 지하철이 들어옴으로써 많이 반감되고, 이게 공원식 아파트에 살면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숲세권 아파트가 가장 또 역세권에 비해서 숲세권 아파트가 과밀을 좀 줄어들고 해서 삶의 질의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죠. 창의력 증진에도 도움된다고 자녀들, 신혼부부, 우리 자녀들한테는 어린이 대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 인프라 시설이, 학원가가 있고 이렇게 농봉 학원가, 전남대학교가 있는 농봉 학원가, 매곡동 학원가, 일곡 학원가 이렇게 인프라가 짜여 있고, 지금 40년 전에 제가 지은 우남 3단지 주공아파트가 네네. 40년 만에 재건축 2주 철거 끝나고 세분양을 시작합니다. 벽산아파트도 네, 제가 다 지었거든요. 벽산건설에 제가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도 2750세대를 벽산아파트를 네, 하시고 여기 했고, 3단지도 이달에 자이하고 하나 포레나가 3200세대를 공급합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도 평당가가요 40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는 3만 세대가 밀집해 있고 항아리처럼 병목현상이 좀 과밀 지구인데, 광주의 관문이 병목현상이 심해요. 원웨이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걸 탈피할 수 있는 좀 지역입니다. 그래서 쾌적성 면에서
탁월하죠. 신라면 가는 호실이 이렇게 배치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치. 여기 이제 국립박물관, 여기가 시립박물관, 비엔날레관을 또 하나, 세계적인 비엔날레가 이 사이드가 있네요. 이 아파트를 두고 앞마당이 예, 국립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요. 5000년 역사의 보물을 들고 간직하고 있죠. 아파트 가운데도 어라운드에 간직했구나 이렇게. 네. 그래서 2브록, 3브록에서 뒤에는 매국산이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바람 같은 좋으네요. 저기를 막아줄 수 있는 애군들도 막아주고 뒤에서 산이 매국산이 매야마을이잖아요. 아름다운 무릉도원입니다. 이렇게 매곡동. 오랜만에 들어서서 그렇지 미래는 정말 무릉도원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망이 좋은, 조망이 좋은 이런 라인은 많이 여기는 이제 무등산 전망이고 여기는 이렇게 국립공원을, 국립박물관을 보고 있는 전망이라서 많이 매진 됐거든요. 34평하고 45평입니다. 그래서 소액 자금으로 해서 5% 자금으로 무이자로 혜택을 받으시는 거라 우리 자녀들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저리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도 평생 주택으로 해도 강주에서는 손색이 없습니다. 여기 34평이고 45평이 형이거든요. 지금은 몇 층 정도에 사세요? 저요? 네. 저는 조그마한 데 살죠. 아, 그러세요? 식구가 없으니까. 아,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 27층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호하는 층수들이 있으시면 제가 이렇게 선택해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1500세대 중에서 로얄 동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프리미엄을 예상할 수 있는 희소가치가 있는 상품입니다. 호텔 같아. 다실?